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의무긴급기 록쌤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한동안 휴직을 안 했어요. 벌써 제가 10월달까지 했으니까 11월달하고 12월달은 좀 쉬면서 제 미래를 좀 구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제가 대형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을 했어요. 사실 제 수업 자체가 중급 이상의 심지어는 상급까지 어떤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왔다가 중간에 탈락하시는 거를 보고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래서, 강사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스템이 있으면 좀 좋을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사실 대형 어학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쟁 체제 위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학생이 더 많으면 그만큼 더 인기가 있고 인기가 있으면 당연히 어때요? 그거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겠죠? 자, 그래서 이 경쟁 체제 때문에 사실 상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제가 사업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업이라고 하면 뭐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그동안 대형 어학원에 있으면서 부족했던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마음에 맞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저하고 경력도 비슷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신 케빈쌤하고 이제 어떻게 만나서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좀, 어찌 보면 좀 빠르게 일이 잘 진행이 되어서요. 이제 2020년 1월서부터는 제가 새로운 곳에서 룩룩 잉글리시라는 학원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사실 아마 그럴 거예요. 예전에 하고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2시 반서부터 4시 반까지 그 다음에 일요일날 10시 반서부터 12시 반까지요. 저희가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특강은 2020년에 룩룩 잉글리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2020년에는 정말 후회 없이 방향을 확실히 세워서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고리타분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새해가 되면 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야 잘해야지. 이번에는 꼭 해내고 말 거야. 근데 2020년은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2020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2020 vision이라고 하는데 시력이요, 2.0인 친구들이 I got a 2020 vision이란 말을 하거든요, 그쵸? 여러분들, 미래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고리타분한 방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나 케빈 선생입니다. 늦게 유학을 갔고요. 지금은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여러 영상을 제가 봤을 때는요, 약간 과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영어는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짧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본 기초가 어느 정도 쌓아지고 나서는요, 계속해서 실제 영상을 듣고 따라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말로 표현해 보고, 그리고 내용을 습득을 하고, 그 내용을 자기가 스스로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고, 누구에게 설명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특강을 참여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한번 그와 같은 것을 얻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뭐 특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는 비즈니스만큼 부담도 되고, 여러분들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 없어요. 특강이 와서 여러분들이 2020년서부터는 어떻게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강은 무료로 진행되고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은요. 토요일 날 2시 30분. 그 다음에 일요일 날 10시 30분 아침. 자, 그래서 2시간씩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장소는요, 룩룩 잉글리쉬입니다. 네이버에
룩룩 잉글리시라고 치면요, 한국말로, 그러면요,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통을 할 때, 저희 팀하고 소통을 할 때 카카오에서 룩룩 잉글리시라고요 치면요,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채널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저희는요, 이번 주 토요일날 그리고 일요일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둘이 같기 때문에. 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아래를 보시면요, 그 구글 폼을 제가 정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간단하게 성함하고 전화번호 그리고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작성을 하면요, 저희가 특강을 할 때 그것도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룩룩 잉글리시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네이버를 한번 클릭해 보고요. 네이버를 클릭을 해보면 일단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건데요.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룩룩 잉글리시라고 자, 기록을 하면요, 일단 제 블로그가 나오게 되죠. 자, 좀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플레이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룩룩 잉글리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자, 이걸 클릭해 보면 뭐 예약 문의 이렇게 버튼도 있네요. 그쵸? 상담 같은 것도 예약을 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의 버튼을 누르면요, 자, 저희 팀원하고 이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어요. 저기 보시면요, 일단 여기 위치가 나와 있죠. 그쵸? 위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거리 뷰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요, 자, 이렇게 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와 있고요. 자, 뭐 어렵지 않게 한번 요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까요? 지도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클릭해 보면요, 이렇게 자, 위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쵸? 찾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위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주변에 보면 이게 여기 부분에 이제 YBM 건물이 있어요. 파고다가 여기 있죠? 건너편에 YBM 있는 거 다 아시죠? 그쵸? 그 다음 New Balance라고 해서 자, 그 옷가게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자, 코너 지나가고 쭉 올라가면 돼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